I like big butts, and I cannot lie. You other brothers can't deny that when a girl walks in with an itty bitty waist and a round thing in your face, you get sprung. 2시 탈출 카트 쇼. 아따 미쳐 물고마에 와 텐션이 장난 아니고 뭐 아따 장난 아니고마에 우리네 사투리를 이렇게 써보는 이유가 있지요. 그래야죠. 예, 걸투쇼 2024 갑진야의 처음 전국투어 특집 광주편 왔어라 광주. 쟤는 여러분의 정민의 유산균 균디어라. 반갑습니다. 저는 백가연아의 오늘 날씨도 막 주게 불고 막 그냥 아 진짜 장난 아닙니다. 아~ 예, 이런 들뜬 기분을 살려갖고 오늘 아침에 오면 피곤할 것 같아갖고 어저께 와버렸거든. 그렇죠. 백가는 언제 왔어라? 진짜 어저께 왔어라. 예. 근데 서로 어저께 온 줄 모르고 있었어요. 오늘 아침에 왔어라. 아침에 만나갖고 요 근처 시장에 시장에 순대국밥을 먹었는데 네. 와 너무 맛있었어요. 인생 순대국밥집을 만난 거야 둘이. 네. 대풍국밥인가? 네 대풍식당. 대풍식당인데 네, 국밥거리 안에 있는. 와 서비스를 엄청 주시고 아 맞아요. 국물이 그냥 막 그 혈관에 그냥 그 국물을 맞는 듯한 느낌으로. 맞습니다. 에미. 그리고 아까 뭐 봉주르 도그 베이크 뭐 막 서비스를 막 주시고. 네 너무 좋았고. 자 오늘 이거 저희가 컬투쇼를 방송하고 있는 생방송하고 있는 이것은 KBC 광주방송 공개홀입니다. 여, 이곳에 공개홀인데 여태까지 전국투어 민방에 왔을 때에 비해서 왜? 가장 큰 공개홀을 갖고 있고 너무 좋은 다목적 홀입니다. 자 소리 질러. 현재 이곳에 들어와 계신 분이 한 300명 가량 되는데 네. 300명 가량 되는데 들어오지 못하신 분이 5만 명 정도가 지금 네, 밖에 지금 줄을 예, 지금 아, 그 저분들 아, 밖에 계신 분들 예, 저분들이에요. 저는 시위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네. 이렇게 컬투쇼 인기가 장난 아닙니다. 네. 어저께 미리 와서 방송놈들의 수장인 우리 이준원 PD랑 홍수정 작가랑 네. 우리 매니저 김동아랑 넷이서 네. 광주에서 제일로 맛있다는 오리탕집에 가서 와우 영미 오리탕인가? 네 영미 뭐 이렇게 하는데 음이 맛있으면은 근데 너무 맛있더라고. 근데 거기서 네. 요즘에 그 양양 때문에 난리 난 노래 아시죠? 비비 달기 달고 달기 달고 달기 달고 방향계 네. 그 제가 있잖아요 크라땡 제가 네. 거기 직원들이 또 회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또 저를 너무 좋아하신다고 이제 사진을 찍어달라고 네. 단체 사진을 찍었는데 그냥 이렇게 맨 입으로 사진만 찍으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내일 방청객이 300명이 오는데 네. 양갱 좀 다 쏴주실 수 있나요? 네. 와 그래서? 그랬더니 네. 요즘에 그런 핫한 양갱과 크라땡제거의 제일 대표적인 과자 뭐죠? 산도. 산도. 이렇게 세트를 오신 분들 모두에게 쏩니다. 모두? 모두에게? 자 가방 한번 흔들어주세요. 가방. 자 가방. 그렇지 그렇지. 와우. 저 가방 안에 다 저희가 양갱이랑 산도가 들어있고요. 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또 뭐냐. 이렇게 첫해 2024년에 갑진 전국투어 첫 번째 방송이라고 해서 제가 모델을 하고 있는 너무 맛있어서 입이 막 가는 입이 그, 가죠 거기. 이 짬뽕 있잖아요. 네. 그 짬뽕에서 여기 오신 모든 분께 네. 또 신메뉴 출시 기념으로 네. 왕갈비 짬뽕입니다. 와우. 예, 인도네시아 1호점 오픈 기념으로 축하한다는 면서 여기 오신 모든 분들에게 짬뽕을 쏩니다. 아 모두? 모두에게. 모두에게요? 와. 나가실 때. 나가실 때 드릴게요. 나가실 때. 와 그러면 가서 짬뽕 드시고 후식으로 양갱이랑. 그렇지 그렇게 먹으면 되죠. 네 산도 드시면 그렇게 먹으면 되죠. 네. 이 많은 사람들이 한날 한시에 짬뽕을 같은 장소에서 다 먹는. 야오. 네. 자 너무 신난다 그렇죠. 막 선물 쏘면서 시작하니까 아 그러면 상당히 플렉스한 느낌 네. 드네요. 예. 자 이곳에서 이렇게 광주에서 아주 재미있게 한번 허벌나게 재미있게 놀아볼라니까 네. 자 첫 곡 소개해 주시죠. 야 여러분 정말 신나는 곡입니다. 코요테 순정. 요!
백가가 직접 라이브로 함께 불러줬습니다. 땡. 잘했어요. 아유, 너무 신나죠? 백가가 실제로 보면 진짜 멋있어요. 감사합니다. 네, 187cm 이키. 아. 거기서 얼굴이 1m. 네. 자, 문자 게시판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 났습니다. 자, 읽어드릴게요. 네. 1707님, 와, 광주 투어는 스케일이 남다르네요. 그러죠, 그러죠. 네. 시작을 이렇게 했으니 다음 투어는 또 어떻게 진행될지 정말 기대가 많이 됩니다. 맞습니다. 자, 이미정씨. 어머, 콘서트 같아요. 진심 부럽습니다. 텐션 짱이네요. 네, 김재영님. 와, 따라야. 진짜 관객석 보니까 오늘 부흥회구만. 네, 정말 어제 좀 개척교회 부흥회 같은 그런 네, 느낌이에요. 약간 네, 약간 좀 은혜 받으신 것 같아요. 네. 네. 아, 4020님. 와, 아까 우리 신지 씨 부분을 엄청 높은데. 근데 여자 우리 방청객 분이 다 따라해 주셨잖아요. 네. 4020님 이렇게 올렸어요. 신지가 200명 와 있는 줄 알았네. 아, 감사합니다. 아, 이제 호흡이 잘 맞아 지금. 네. 완전 기대돼 오늘. 맞아요. 맞았어. 아, 시작부터 선물을 막 쏘고 나니까 네, 다들 텐션이 올라간 거야. 맞아요. 어. 자, 컬트쇼 전국 투어 왔어라 광주. 먼저 1부에서는요 광주 호구 조사를 좀 저희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쏟아는 솔리즈로 문자, 오늘의 주제 여러분들 이런 문자를 보내시면 됩니다. 나 광주에 아는 사람 있어요. 빠밤. 네. 광주에 아는 사람 있는 거. 광주에 누구를 알아요? 그 연예인이 아니고 유명인이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우리 아빠 광주인디. 친구, 내 친구 광주 어디 살아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광주에 내 친구는 뭐 색소폰 부른 사람이 있는데 겁나게 잘 불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예. 우리 삼촌이 광주 말바오 시장에서 애호박찌개를 해요. 뭐 이런 거. 아. 이런 거 자랑을 해 주셔도 좋죠. 자영업 하시는 분들 것도 이렇게 자랑을 해 주셔도 홍보 효과가 있잖아요. 네. 그거. 그냥 광주 사람들 아시면 다 제보해 주시면 됩니다. 디테일하면 디테일할수록 좋아요. 어? 그래요? 네, 디테일. 제 친구는 광주에 사는데 방구쟁이가 있어요. 학교 다닐 때 엄청 껴댔는데 네, 방구 끼다가 똥 싼 적이 있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똥방구. 네. 자, 뭐 광주뿐만 아니라 근처에 이제 나주, 담양. 또 어디 있죠? 장성, 영광. 영광. 뭐 한평 나비 축제 한평. 그래, 보성도 있고 순천. 아. 또 목포. 아~ 영암 많지 뭐. 예. 네. 자, 전남을 한번 싹 다 한번 쓸어보죠 뭐. 우리가. 아, 좋습니다. 예, 예. 네. 내가 아는 광주 사람들 바로 여기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연습하셨죠? 네. 아, 뭐야, 연습하셨죠? 네. 자, 그럼 다 같이 크게 외쳐보겠습니다. 샵의 1077 신문자 합쳐서 마지막 그렇지, 그렇지. 왔다. 그렇지. 외치지만 말고 싸게 싸게 문자 보내주셔. 기다리고 있을라니께. 자, 2부는요 광주 사투리 듣기 평가 퀴즈가 있고요. 여기서도 엄청 선물을 쏴야 될 겁니다. 집중해서. 집중. 네, 3, 4부에는 컬트쇼 노래자랑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끼를 가진 광주 쇼다는 분들의 노래 실력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좋습니다. 우리 방송놈들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서 본선에 진출하신 분들은 과연 어떤 실력을 갖고 계신지 너무 기대됩니다. 예. 자, 광고 듣고 시원한 소리질러로 돌아오는데요. 컬투쇼 1부는요 세계 1등급 품질 대한민국 우유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요. Here we go. 쇼다란 솔리질러 오늘의 주제는요. 나 광주에 아는 사람 있어. 자, 백가는 광주에 아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궁금해요. 아, 있습니다. 누구요? 그 성필이라고. 성필이요? 네, 그 카페 하는 동생 있어요. 뭐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죠? 네, 모릅니다. 예. 성필이. 네, 성필이. 성필이는 어때요? 어떤 친구예요? 정말 멋있는 친구입니다. 네. 정말. 그 멋있는 친구예요. 정말. 네. 얼마나 멋있으면 멋있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어요. 네, 정말 그 말 말고는 딱히 떠오를 말 없습니다. 와, 광주 저희 어머니도 원래 해남 출신인데 네. 해남이 고향이신데 광주에서 어머님이 그 성인 때부터 일을 하셨어요. 네. 광주에서 뭐 일을 하시다가 군인인 아버지한 눈에 띄셔갖고 네. 아버지한테 잡혀갖고 아. 그렇게 해서 인연을 낳아서 저를 낳게 되는 것도 한 상황이시죠. 네. 예. 광주의 자식인 거죠, 저도 뭐. 그럼요. 네. 네. 자, 또 이쪽 지역이 그 떡갈비부터 시작해서 고기, 우리 한우가 아주 유명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선물이 있습니다. 자, 오늘 문자 익히시고 띵동댕 받으신 분께는 뭘 드리나요? 한우 불고기 버거 세트를 쏩니다. 네. 한우 불고기 버거 네. 세트. 자, 읽겠습니다. 많이 왔어요 문자가. 네. 백상현 씨, 광주 무등산 자락에 살고 있는 고등학교 절친이 있어요. 5년 전 귀촌에서 살고 있는데 요즘은 통 연락이 안 되네요. 칠성아, 잘 지내냐? 백상현 씨 친구 칠성 씨, 네. 상현 씨한테 연락 좀 하세요. 네. 예, 드리고요. 5974님, 제 직장 선배 임삼섭 형님이 광주 우남지구에 삽니다. 제약 영업의 신. 나주 임씨의 자랑입니다. 제약 영업의 신. 네. 발음이 어렵네요. 임삼섭. 네. 임삼섭. 받침이 다 있으면 어려워요. 네. 예. 임삼섭 씨. 예. 야, 6663. 99년 6월 군대 동기가 이름이 오광주예요. 와. 근데 또 광주에 산대요. 오광주 씨가. 잘 살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사투리 겁나 잘했는데 오 광주인데 사투리를 못하면 너무 웃기겠다. 그래. 안녕하세요, 오광주입니다. 원경현님, 광주에 사는 정순언니 양파장아찌 달인입니다. 양파장아찌. 정순언니가 네. 먹고 싶다. 양파장아찌 맛있겠다. 원경현씨 드리고요. 공산공원님, 장모님이 나주 영산포 풍물시장에서 문정국밥집을 하십니다. 지금 서울에서 내려와서 생활정보 프로그램 촬영 중이에요 하셨네요. 네. 국밥집 여기도 맛있겠다. 네. 자, 드리고요. 강은하님, 친구 지혜가 광주 토박이에요. 지혜 결혼식 때 삭힌 홍어 먹고 코에서 불 나는 줄 알았어요. 야, 결혼식장에서 피로연 때 홍어 삭힌 걸. 와, 그거는 젤라도 닿구만. 예, 벌칙이 아닌가요? 예. 나 홍어 너무 좋아하거든요. 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합니다. 네. 예, 먹고 싶다. 아, 홍탁이지. 탁주에다가 그냥 홍어랑 같이 이렇게. 와. 자, 17182님. 제 친구 말바오 시장에서 식육점을 한대요. 저는 나주에서 덤프트럭 운전을 하고 있어요. 형이야, 보고 싶다. 동주 아빠다 하셨네요. 야, 네. 이렇게 소식을 또 전해주셨네요. 네. 네, 고마워요. 장경화님, 저요 남동생이 광주에 살아요. 남동생이 장길도라고 택시 운전하니까 아마 컬투쇼 듣고 있을 거예요. 이름 한번 불러주세요. 장길도 씨 안전 운전하세요. 장길도님. 장경화 씨가 누나인 것 같아요, 그죠? 네. 누나가 택시 운전을 한대. 네. 아니구나. 동생, 남동생이. 남동생이. 네, 남동생이요. 남동생. 장길도 씨, 길도 잘 알죠? 자, 1992님. 전라도 영광의 정종우 씨, 최영숙 씨 계십니다. 저희 시부모님이시죠? 저희 시부모님이시죠.
매년 쌀이며 김치며 양파 농사 지으셔서 너무나 맨날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사랑해요 아버지 어머니. 오, 오. 며느리가 또 여기다가. 네. 7800님 처제가 광주 수완체육센터 건너편에서 커피숍하고 있습니다. 어스웨이 카페 한번 가보세요. 솔로분들. 어스웨이. 어스웨이. 지구길이죠. 지구길. 지구길. 어스웨이. 예. 모르겠어요. 예. 예. 하여튼간 대박 나시길 바라고요. 자, 1045님 안녕하세요. 저희 엄마 김옥래 씨를 소개합니다. 우산동에서 삼거리 주막 식당을 하는데 음식이 헛뻐 맛있어라. 오, 오리탕이 기똥차불어요. 헛뻐가 뭐야? 헛뻐 맛있어라. 엄청. 아, 사투리야. 그거를 많다는 것을 엄청 헛뻐 맛있어라. 이게 뭐야? 엄청 맛있다는 건. 어? 아, 그런 저는 음이 아니었어요? 그건 아닌가? 헛뻐 맛있다 그래 그걸. 허벌나게. 아, 허벌나게. 그걸 또 그걸 헛뻐 이렇게 하는 거. 아, 네. 그 음이는 뭐예요? 그것도 이제 징하게 맛있다는 거야.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자. 자. 네. 자, 오늘 뭐 헛뻐 재밌어요. 네. 자, 그나저나 컬투쇼가 나온 자랑스러운 광주인이 있습니다. 어, 누구죠? 자, 바야흐로 지난해 5월이죠. 네. 컬투쇼 어린이날 특집 방송 어이 잘한다, 아이 잘한다에서 당당히 1등을 차지했던 전주 대사습 판소리 대회 수상 경력에 빛나는 꼬마 명창이에요. 네. 광주 만호초등학교 3학년 정예서 양인데요. 네. 오늘 그래서 광주에 저희가 이렇게 컬투쇼가 왔잖아요. 네. 기념으로 멋진 무대를 또 축하 사절단으로 보여주신다고 합니다. 아, 네. 박수 한번 치세요. 네. 정예서 어린이와 고수 김다정님의 멋진 축하 무대 뜨겁게 맞아보겠습니다. 감상할 곡은 판소리 춘향가 중에서 사랑가를 해주신다. 박수요. 예. 예, 준영아, 우리 한번 업고 놀자. 아이고, 부끄러워서 어찌 업고 논단 말이오? 걷는 방 어머니가 하시면 어떻게 하실려고 그러시오? 너희 어머니는 소시 때 이보다 훨씬 더 했다고 하더라. 잔말 말고 업고 놀자.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이리 오너라.
예서야 형 너무 잘했어요. 고수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이고, 와. 진짜 신명나네. 네. 야, 저걸 어떻게 다 외우지? 정말 신통방통하다. 네. 정말 대박이네요. 진짜. 너무 잘했어요.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컬투의 쇼에서 함께 하셨습니다. 네. 자, 배윤영 씨도 광주에서 제일 예쁜 딸내미네요. 아우, 잘한다. 조명수 님께서 소리는 역시 전라도라 전라도지라 우리의 소리는 소중한 것이요. 그러니까요. 네. 예서야 고생했어. 박수 한번 주세요. 김지영 씨도 아이고 진짜 잘한다. 이모는 이제 조금만 더 나이 들면 업혀 놀아야 할 나이인데 덕분에 귀호강이에요. 네. 열심히 운동하세요. 업혀 놀면 되겠습니까? 네. 걸어 댕겨야지. 김지영 씨 몇 살인데 그래요 지금? 벌써부터 업혀 놀 생각을 하고 있으면 어떡해. 자, 8777. 네. 자, 광주에 아는 사람 지금 소개하는 문자가 더 많이 와 있어서 소개할게요. 네. 우리 매형 정기봉인디 이름이 정기봉이라는 거예요? 아, 정기봉인디 동명동 농장 다리 옆에서 모아카 서비스 하고 있는디 차 겁나 잘 고치고 친절한디. 와, 어려워. 아, 그러니까 매형이 정기봉 씨인데 네. 카센터를 하는 거죠. 네, 근데 이름이 막 모아카 서비스에 막 차를 다 모은다고 이제. 고장난 차는 다 모아카 이렇게 해갖고 뭐 그딴 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맞아. 네. 정기봉 씨. 네, 다음 문자요. 파리오칠리 일단 드리고요. 네. 8257 토박이 빛거울 광주 딸이여라. 부모님이 오치동에서 30년째 제주 통도야지 식당 운영 중이십니다. 오지게 맛있은 게 꼭 들르세요 하셨네요. 오지게 맛있대. 네. 오지게 맛있다니까. 깨비몽님, 팔순이신 저희 아빠 윤태훈님 지금 공개방송 현장에 계세요. 팔순이신데? 어디 계세요? 윤태훈이 어디 계세요? 윤태훈이. 아, 저 가운데. 아, 오늘 이 앞에 계십니다. 요 앞에 지금. 네. 윤태훈이. 아, 네. 정 중앙에 앉아 계세요. 네. 와. 윤태훈 아버님 지금 올해 8순이신 거예요? 올해 8순? 와, 축하드립니다. 8순. 야. 오늘 최고 연장자. 네. 와. 어때 아버님 즐거우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자, 윤태호님 소리 질러! 우! 야, 아버님 선물 좀 드려라. 네. 자, 2부에서는 초대 손님과 또 함께 할 거예요. 그렇죠. 자, 기대해 주시고요. 저 좀 이따 올게요. 좀만 기다려요. 나도 좋아. 걸투를 들으며 매일 아침마다 꽤변할 수가 있대요. Oh yeah. 그래서 매일 매일 아침부터 두 시만 기다리고 있네요. Oh yeah. Everybody call to. Yeah yeah. 자, 디지털출 컬투쇼 전국투어 특집 왔으라 광주 2부에 문을 엽니다. 자, 왔으라 광주 2부에 문을 여는데 네. 축제 같은 분위기에 그냥 이렇게 밋밋하게 열 수는 없고 뭔가 그 환상적인 또 분위기를 만들어야죠. 아, 그럼요. 여러분이 이렇게 기다리시던 분이 드디어 오셨습니다. 자, 바로 이무진씨입니다. 예! Yeah! 이무진! 반갑습니다. 가수 이무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에피소드! 나는 말야 버릇이 하나 있어. 그건 매일 잠에 들 시간마다 잘 모아둔 기억 조각들 중 잡히는 걸 집은 후 혼자 조용히 꼬꼬무. 이걸 난 인상이란 이름으로 쳤어. 고민 고민하다가
아무튼 뭐 오늘은 하필이면 너가 스쳐버려서 우리 엿새대로 우리 정말 좋았던 그대로 우리의 에피소드가 찬란하게 막을 연다 비교는 너의 집 앞 첫 데이트가 끝난 둘만의 에피소드가 참 예쁜 얘기로 시작 자작자작 조심스런 대화 그새 늦은 시간 Goodbye 좋은 뜻일 뿐인 Goodbye With a happy smile 이게 이 스토리에서 막 눈 내리던 그 밤 겨울 향이 배어서 더 눈부신 우리의 에피소드다 매일이 마지막인 듯이 함께라면 어디든지 사랑이란 걸 끝도 없이 주고받고 나눴어 그치? 서로만 있은 마음이 실 날이 없던 우리 난 always is 내게 맞지 근데 있잖아 별 소용없어 생각만 해도 행복한 순간들은 말야 모른 척해도 결국엔 이건 끝을 봤던 에피소드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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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에피소드가 결말에 가까워져가 굿샌 엔딩이다 프리티즌 너와 나 둘만의 에피소드가 참 쓸쓸한 끝을 맞아 두 주인공의 서글픈 마지막 결코 건넨 인사 굿바이 너만 아픈 이별의 굿바이 눈물이 뺨을 스쳐도 자가니까 You miss her 애싸우고 있어 우린 서로를 보며 참갔던 미소로 안녕 수면 안녕 눈 뜨면 에필로그다 침대에 기대어 혼자 펑펑 울고 있는 나 이 공상밖에 난 둘만의 에피소드 1 전혀 다른 모습 난 그날 돌아서지 말았어야 했다 너란 왔어야 했다 그 밤 눈꽃이 날 덮은 그 밤의 향을 잊음과 함께 잃었던 따스함 춥게 눈을 뜬다 겨울 밤이 되어서 맞이한 향이 우리의 에피소드다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미 겁나 노래 잘해 불고만 역시 이무진이구만 아이고 잘하는구만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가수 이무진입니다 야. 아니 이무진씨가 와서 노래를 또 라이브를 딱 불러주니까 네. 진짜로 이제는 완연한 봄이 왔다는 느낌이 좀 듭니다 맞아요 오늘 아유. 옷도 너무 상큼하게 입고 오시고 맞아요. 봄이 네. 이제 왔더라고요 봄이 왔죠 네. 너무 따뜻한 또 봄 웃음꽃을 또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분위기를 또 이무진 씨가 서울부터 쫙 갖고 내려오신 네. 거예요. 네, 맞습니다. 지금 문자가 엄청 오고 있어요. 네, 소개해 주세요. 0370님께서 좋다. 이무진 씨 라이브 들으니 창밖에 꽃이 활짝 핀 것 같은 느낌이에요. 봄이네요, 봄. 예이, 느끼는 게 다 똑같아. 예. 자, 7434님. 아따, 무진동상 숨 막히겠어라. 너무 좋아갖고. 네, 6580님. 이무진님. 광주까지 리무진 타고 오셨나요? 이게 뭐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이무진 씨가 리무진을 타고 왔냐는 거죠? 아 뭐야! 진짜 재미없어요. 아니 저는 이 얘기를 태어난 직후부터 지금까지 맨날 듣습니다. 그죠, 그죠. 어딜 가면 아 너 리무진 타고 왔냐? 하하 하는 나만 재미없어 막. 아, 오. 다들 스쳐가는 생각이에요. 근데 안 하는 거지. 그래서 24년째 듣고 있습니다. 맞아요. 신지한테 누구신지? 누구신지? 오. 그러면 김태균한테 당신은 대장균이에요? 뭐 이런 거. 어, 유산균이요. 뺄까? 확 뺄까? 뭐 이런 거 있잖아. 유치뽕이야. 네. 듣다 보니 재밌네요. 광주뿐만 아니라 이제 뭐 이무진 씨가 전국 투어 콘서트를 이제 다니시잖아요. 그죠? 네, 매년 하고 있죠. 광주 왔었죠. 광주도 뭐 제가 전국 투어 두 번 돌았는데 둘 다 광주를 왔어요. 어땠어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광주의 관객들은 어떻습니까? 광주의 특징은 굉장히 뭔가 처음부터 신나 있진 않은데 아, 처음부터? 예. 네. 그러니까 막 놀자판은 아니에요. 네. 시작하자마자 막 놀자판은 아닌데 네. 뒤로 가면 갈수록
점점 잘 따라 불러주시고 마지막에는 포텐이 터지는 그런 타입, 약간 그라데이션 타입인 것 같아요. 이렇게 올라가는 거. 점점 네. 그 팁을 드리자면 네. 다음 공연 때는 네. 초반에 선물 한번 뿌려보세요. 그러면 텐션이 기가 막혀 끝까지. 좋은 그냥. 생각인데요? 예. 저 이분들도 광주 분들인데. 네. 네. 예, 이분들이 이렇게 서서히 올라오자고 시작부터 올라왔거든요. 네, 아, 그래요? 선물을 뿌리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네.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네. 예.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무진 씨가 광주 컬투쇼랑 무지하게 또 관련이 많으신데 네. 지금 우리가 있는 이곳 네. KBS 광주 방송에 있는 주소가 네. 광주 서구 무진대로예요. 무진대로. 무진대로 919. 아, 그러니까 이게 이무진 씨 때문에 생긴 거예요? 무진대로라는 게? 이무진 씨 태어나기 전에 합천동에서 아, 네. 아니 그리고 광주에 또 무진 중학교가 있대요. 네 맞아요. 들었습니다. 와. 광주 올 때마다 이제 무진대로를 지나치게 되더라고요. 와. 기분이 묘합니다. 참. 아니 송동현 씨가 문자 보내. 왜냐하면 광주의 옛 이름이 무진주예요. 무진주. 오. 무진주가 옛 광주의 이름이 무진주라고 오. 하는. 네. 모르셨던 분들도 많이 계시네요. 그죠. 네. 자 오늘 무진장 재밌죠? 아 알았죠. 전국에 그 횟집도 무진장 횟집 많잖아요. 아, 네. 네. 자, 얼른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광주 사투리 듣기 평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컬투쇼 전국 사투리 능력 시험 광주 영역 듣기 평가 안내 방송입니다. 잠시 후 2024학년도 광주 사투리 듣기평가를 시작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은 편안한 마음으로 방송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요. 스피커의 음량을 알맞게 조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겁나게 쉬운 게 거시기 해보더라고. 광주 사투리 듣기평가! 자 컬투쇼 전국 투어하면 빠지면 섭섭한 코너 바로 사투리 듣기 평가입니다. 광주편 네. 광주 쇼다는 네이티브 스피커들을 모시고 문제를 내드리는데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려라이. 안녕하시오. 오리랑 같이 와본 광주 토박이 오은선이랑 하구만요. 오은선씨. 자 그럼 시작합니다. 1교시 먼저 다음에 네이티브 스피커가 낭독하는 광주 방언 형식의 노래 가사를 잘 들어주세요. 아따, 인자 목적지를 정해 부르는디 갈라고 오는 나를 거시기 해부러야. 흠이, 나는 갈 길이 솔찬히 멀어본다잉. 워마 시뻘건 얼굴로 승질이 늦었던 친구놈이 생각나 안 카냐. 중간 점프 빨간 거 파란 거. 아 멜로디를 넣으면 어떡해요. 아 멜로디 안 됩니다. 네이티브 스피커 정신 차리세요. 멜로디를 넣으면 어떡해. 빨간 거 파란 거 그 사이 3초 그 쬐깐한 시간에 누렇게 빛을 내보는 그 있잖아 그 시기 있죠. 저 짝에 그곳이 나를 대구박을 싹 다 비웠었는데 나가 빠른 건지 느린 건지 참말로 모르겠다잉. 우메 그냥 눈앞이 샛눈에 접으라야. 아 네이티브가 당황한 나머지 초반에 멜로디를 넣어버렸어요. 빨간 거 빨간 거. 자 문제를 드립니다. 방금 들으신 가사의 노래 제목은 무엇일까요? 네 이거 주관식입니다. 주관식 보내 정확한 노래 제목을 보내주세요. 자 샵 1077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는 무료. 네 무료입니다. 정답 맞히신 분들 가운데 총 10분 추첨해서 마트 상품권 선물 드립니다. 네, 노래 1절 듣는 동안까지만 정답을 마구 보내주십시오. 김수희의 남행열차. 기내리는 호남선
자, 1절 들었습니다. 이제 광주 사투리 듣기 평가 1교시 광주 사투리를 번역한 노래 가사를 들려드렸는데요. 그 노래 제목은 뭔가요? 야, 라는 문제였습니다. 뭐, 다 아시겠죠? 네, 뭐 네. 그래도 네. 네. 정답은 바로 제 옆에 계시는 이무진 씨의 신호등이었습니다. 야. 진짜요? 말도 안 돼. 난 아, 그런 식으로 쓰지 않았는데. 죄송합니다. 무진 씨 재밌었어요. 네. 조한나 씨, 아따 우리 그러게 사투리 심하게 안 쓴디 이렇게 좀, 예, 예. 그렇게 왔네요. 자, 정말 이 전국 투어를 다니면서 사투리 듣기 평가는 정말 손에 땀을 쥐게 할 긴장될 정도로 예상이 안 되거든요. 근데 아까 그 네이티브 스피커 때문에 네. 바로 그냥 정답을 알아버렸죠.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그러면 말 나온 김에 우리 이문희 씨가 이거 네. 신호등 그 광주 사투리로 한번 불러드리면 어떨까요? 야, 오케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잠깐만. 이런 날이 오네요. 자, 네. 빨간 거, 파란 거, 사이 삼초 그 까만 시간 누렇게 빛을 내보는 저 짝의 검은색 기념 저 신호등이. 아, 재밌다. 아니 이거 전국. 투어 다니면서 그 지방 사투리 버전으로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재밌겠다. 말이 씨가 됩니다.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좋습니다. 자, 정답자 몇 분 소개할게요. 4026님 거시기 그거 거시기잖아요. 신호등 해주셨고요. 네, 8136이 신호등이요. 뻘걸 때는 가면 안 되지라잉. 야, 이렇게 네. 나머지 8분 이무진 씨가 좀 읽어주실래요? 화면에. 네, 네. 윤점덕님, 송민적님. 정님, 심지현님, 8150님, 3909님, 8131님, 8839님, 2010님까지 축하드립니다. 0210님. 네. 자, 0210님. 열 분께는요 마트 상품권을 선물로 쏩니다. 예. 마트. 네. 자, 그럼 계속 이어집니다. 네. 자, 광주 사투리 듣기 평가 2교시 갑니다. 자, 또 다른 네이티브 스피커가 또 앉아 계신데 남자분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남자 본인 소개를 좀 솔찬히 해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운암동에서 아분 운암동에서 치킨을 팔고 있어라. 아무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치킨. 치킨을 파는데 프랜차이즈입니까? 본인이 레시피를 개발한 겁니까? 프랜차이즈입니다. 아, 네. 네. 그 유명한 프랜차이즈. 네. 유명하진 않고요. 그냥 불이나라고 있습니다. 불이나 치킨. 네, 운암동입니다. 운암동. 맛있어요, 나왔어요. 아, 광주 지역에 유명한 건가 보다. 그런가 봐요. 예, 네, 나름 유명한 집입니다. 예. 아, 그래요? 네. 불이나 치킨. 네. 네, 알겠습니다. 불이나 치킨.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교시. 다음에 들려드리는 광주 방언 형식의 드라마 한 장면을 잘 들어주세요. Listen carefully. 야, 아야, 네 시방 꼭 이러고 잤냐? 여기까지 와가지고 그냥 네 작업실 깽판을 쐬야 쓰겄냐? 그런 게 내가 몇 번씩이나 기회를 줬잖아. 사실대로 말하라고. 그때마다 도망친 놈이 누구대? 네 원래 이러려고 네 작업 늦어했냐? 일하고 깽판 쳐본 게 속이 시원하냐? 다 망치고 남게 분이 풀리냐? 하, 이제 시작이요. 우리 아직 할 일이 남았잖아. 뭔 할 일이여? 이혼! 갈라서버려! 싸게! 알았다 알았어. 그려, 내가 실수한 거 인정해. 그래도 있잖아, 네가 가족까지 버릴 수는 없어야. 사랑에 빠진 것이 죄는 아니잖냐? 네. 문제 드립니다. 방금 들려드린 드라마 속 여주인공 지선우 역을 맡았던 배우는 과연 누구일까요? 와우. 힌트로 이분의 유행어를 광주 사투리로 들려드리겠습니다. 놓치지 않을라요. 한 번 더. 놓치지 않을라요. 조금 더 여성스럽게. 놓치지 않을라요. 네, 노하나님께서 문자가 왔습니다. 오, 연기 대박 잘하시는데요. 치킨 좀 하지 마시고 데뷔하셔야겠어요. 아, 그러니까요. 자, 이번 문제도 역시 주관식입니다. 주관식입니다. 네. 자, 샵 1077. 어, 더 크게 샵 1077.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고릴라. 네, 정답 맞히신 분들 가운데 총 10분 추첨해서 이번에도 역시 마트 상품권 선물 드립니다. 자. 노래 듣고 올 동안 정답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노래 들을까요?
볼빨간 사춘기의 여행. 네. 자 이제 떠나요. 자 광주 사투리 듣기평가 2교시 광주 방언 버전 드라마 속 여주인공 그 배우의 이름을 묻는 거였는데 이무지 씨가 정답을 발표합니다. 네 정답은 김희애 씨였습니다. 부부의 네. 세계 한 장면이었죠. 부부의 세계 아 유명했던 사빠제야. 네 사빠제 사랑에 네. 빠진 게 죄야. 자 문자 정답자 소개하시죠. 네 6392님 김희애 특급 칭찬이여라. 자 4355님 김이에요. 브리나 치킨 사장님 거기서 뭐 한디요? 제가 오늘 거기로 놀러가면 생맥을 쏘십니까? 오~ 오~ 네 4998님 김이에요. 쏘신대 쏘신대요. 아 쏘신다고요? 어느 지역에 불이 납니까? 네 4998님 김희애 아니요 그란디 본놈이 사랑에 빠진 게 죄가 아니라고 자랑질을 하고 다니고 못한다고 지꺼 냅두고 놈의 것 탐을 내본다냐 참말로 느자고 없는 놈 인마 보내주셨어요. 네 느자고 없는 놈 인마가 뭐예요? 그러니까 아 싸가지 없는 아 싸가지 아, 아따 느자고 없는 놈이구만. 아 느자고가 그 뜻이었구나. 그런 거 그래 처음 알았네 나도. 네. 많이 없는 싸가지 많이 없는 이무진 씨 서울 분이신가요? 예 저는 서울 사람이죠. 어, 사투리를 아주 참 잘 쓰는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네. 자 나머지 또 분들 당첨자분들 무진 씨가 소개해 주세요. 네 6476님 2536님 2490님 8867님 3614님 최영민님 조성민님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네 아까 저기 그 불이 땡 치킨 그 사장님께서 네. 진짜로 오시면 생맥을 이따 끝나고 가서서 운영하시면서 컬투쇼 듣고 왔다 그러면 생맥을 쏘시는 거예요. 와. 그러면 가가지고 치킨 안 시키고 그냥 맥주 먹고 나가세요. 맥주 주세요. 그것은 느자고 없는 놈이지. 느자고 없네. 아니 어디 있는 겁니까? 운암동의 부리땡 치킨. 부리땡 네. 예예. 거기 좀 많이 가시면 야, 오늘 생맥주가 동나겠네. 동나겠어. 네. 많이 준비해 놓으셔야겠어요. 네. 방청객 문자 하나 읽어드릴게요. 박민님, 우리 와이프 박은경 가서 나대야 된다고 했는데 어째 안 보인다요. 아 박은경 씨 어디 계세요? 아유 앞줄에 계신 두 번째 줄 네. 여기 좀 보는 라디오 좀 잡아주세요. 지금 박민 씨 네. 남편이 지금 안달이 나버렸어. 나대 주셔요. 네, 여기 손 한번 이렇게 흔들어 주시고 네, 한번 시원하게 나대 주세요. 어, 네. 카메라 여기 카메라 보시고 여기 잠깐 일어나 보러 그러지 안녕하세요. 아이고 자 이 노래입니다 바로 네. 노래 아, 죄송합니다. 이 노래에 맞춰서 나대 주시면 방송에 아주 나대 모습이 멋있게 나갈 거예요. 어 일어나셨어요? 뭔가 해보려고. 둘, 셋, 넷. 이무진의 신호등. 오 좋아요. 네. 예. 아, 딱 잘 나대는구만. 네. 새빨간 얼굴로 화를 냈던. 친구가 생각나네 이미 난 발걸음을 뗐지만 가려한 2시 탈출 컬투쇼다 어서 모여주세요 하루에 딱 2시간 최고의 쇼가 펼쳐집니다 따분함도 우후 졸린 눈도 우후 한 방에 날려줘요
따따따따 띵동댕.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니 안녕하세요 뭐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안녕하세요. 전국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지구촌 곳곳에서 새로운 희망 속에 열심히 살아가는 해외 동포 여러분, 해외 근로인 여러분, 해외 자원봉사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푸른 대회를 가르는 외양선원 여러분, 원양선원 여러분, 대한민국을 지키는 전국 강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KBC 광주방송 공개호를 찾으신 광주시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걸투쇼 노래 자랑 사회 담당 태균이가 인사 올립니다. 여러분 반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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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따 힘들어 불구만. 네. 자, 걸투쇼 노래자랑 광주편. 네. 첫 무대를 열어주실 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걸투쇼 가는 곳엔 늘 이분이 함께합니다. 걸투쇼가 사랑하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너무너무 뜨거운 분입니다. 그죠? 박현배 씨 무대입니다. 아 뜨거. 네. 아 뜨거 뜨거. 아 뜨거 뜨거. 한 방에 쓰러져 이 세상에 제일 맛있는 술은 달콤한 네 입술. 너를 위해 뜨는 붉은 저 해는 너만을 사랑해. 이걸 이걸 다 나를 바라봐. 내 안에 너 있다. 섹시한 네가 좋아. 내 숨기 없는 네가 너무 밖에서 좋아. 솔직하게 또 후끈하게 날 만드는 네가 좋아. 아 뜨거 뜨거 아 뜨거 뜨거 너 때문에 내 가슴 불난다 불라. 아 뜨거 뜨거 아 뜨거 뜨거 사랑 앞에 내가 아주 녹는다 녹아.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너의 눈웃음 백만 불짜리 한 방에 쓰러져. 이 세상 제일 맛있는 술은 달콤한 네 입술. 너를 위해 뛰는 붉은 저 해는 너만을 사랑해. 이글 이글 타는 나를 바라봐. 내 안에 너 있다. 섹시한 네가 좋아. 내 숨기 그래서 좋아. 솔직하게 또 후끈하게 날 만드는 네가 좋아. 아 뜨거 뜨거 아 뜨거 뜨거 너 때문에 내 숨을 난다 불라. 아 뜨거 뜨거 아 뜨거 뜨거 사랑해 내가 아주 녹는다 녹아. 불나도 좋아 녹아도 좋아. 너만 곁에 영원히 있어준다면 안돼 오늘. 아 안돼 안돼 안돼. 자 박혜민 씨 인사 좀 부탁합니다. 아 정말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정신을 정말 못 차리겠네요. 군들의 만들의 박혜민 인사 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와, 와 정말. 자 오늘 뭐 이무진 씨도 춤을 추고 백가 씨도 일어나서 같이 춤을 추고. 너무 좋습니다. 우리 방송 놈들이 오늘 페이 좀 더 줘야 될 것 같아. 감사합니다. 네. 아
어떻게 지내셨어요, 박현민 씨? 아, 아주 열심히 육아도 하고 활동도 하고 하면서 열심히 지냈습니다. 네. 정말 오랜만에 이런 분위기에서 노래하네요. 그렇죠. 네. 정말 이 정도의 열정을 가진 무대가 쉽지 않은데 네. 광주에 여러분들 찾아뵈러 온 정말 보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대부분의 오늘 오신 분들이 이 네 명의 슈퍼스타를 한 자리에서 보시는 게 처음이라 흥분을 네.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네 명의 슈퍼스타요? 네 명이잖아요. 네. 맞죠? 네. 왜? 아, 누구 하나 좀 빠진다고 생각해요? 아, 슈퍼스타는 한 세 명, 저는 아니기 때문에. 아이, 그래요. 아이. 아이. 아, 분위기를 이렇게 올려줄 그러니까. 사람이 없어. 아,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 막 문자 엄청 오는데 네. 박지영 씨가 박현민 씨 네. 교주 같아요. 교주. 아니 뭐 지금 첫 무대라서 그런 분위기였는데 여러분들 뭐 제 노래 많이 아시잖아요. 네. 아주 그냥 죽여줘 콘드레 만드레 뭐 이 정도입니다. 아, 이 정도는 돼야 이제 광주에 이제 공개 방송 그러니까, 올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슈퍼스타죠. 그러니까 예. 히트곡이 있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 그렇죠. 진짜. 네. 너무 좋아요. 네. 네. 다들 있으시잖아요. 아, 네. 아니 1707, 1707님께서 백가님 네. 행사장 풍선 인형 같다고. 길어갖고. 아이 세상에. 187이니까. 동의합니다. 자 주민희 씨, 무진님 회사에서 그 같이 이 직장인들 중에 인턴 같은 느낌이 든다고. 일어나기 네. 싫은데 안 일어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렇죠. 뭐 어느 정도 그것도 동의합니다. 예. 자 김진아 씨께서 이 분위기 그대로라면 상무 나이트로 고고. 여기 광주의 상무 나이트. 야 유명하죠. 네. 아니 이제 박현빈 씨가 컬트쇼의 특집만 있으면 언제든지 이렇게 달려와 주세요. 와. 전국 어디라도 이렇게 와주시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뭐 컬트쇼와 같이 데뷔를 했고요 제가. 그럼 네. 아, 그렇죠. 2006년 데뷔 때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활동을 함께 해오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와. 전국 어디서든 뭐 해외에서도 네, 부르셔도 되고요. 근데 네. 진짜요? 네, 그럼요. 네 컬트쇼라고 하면 뭐 제가 데뷔할 때 느낌이 있기 때문에 항상. 그 정이 있으니까 좋은 마음으로 항상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야, 감사합니다. 우리 패밀리예요. 네, 그러니까 오늘도 네. 오늘도 페이 없이 오셨다고. 네? 오늘도 페이 없이 오셨다고. 아. 아니, 사실 컬트쇼 연락이 오면은 뭐 개런티나 이런 뭐 협상을 하진 않죠. 네. 네. 네 컬트쇼가 이제 네. 뭐 저희가 개런티가 작잖아요. 받으나 안 받으나 네. 비슷합니다. 네. 네. 똑같아요. 받으나 안 받으나.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네, 동의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네. 동의합니다. 우리 이무진 씨가 오늘 동의를 많이 하시네요. 박현빈 씨는 이제 공연을 하도 많이 다니시니까. 그렇죠. 광주는 어떤 곳입니까? 박현빈 씨가 생각하는. 아, 광주요. 일단 뭐 너무 오랜 기간 제가 활동을 했기 때문에 또 광주에서도 너무나 많은 공연을 했었고 올 때마다 좀 지나치신 어머니들이 계시긴 해요. 살짝 지나치신 분 어머니 좀 열정이 대단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긴 한데 네. 그래도 네. 이제는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무대로 이렇게 올라오신 분 안 계십니까? 아이 수차례 올라오시죠. 수차례가 아니고 정말 뭐 좋은 추억들과 또 아픈 네. 과거들이 있는데 네. 지금은 이제 많이 제가 익숙해져가지고 저를 어떻게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네. 광주에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맞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어머니들이 거친 듯하지만은 그래도 정이 너무나 많고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그러니까. 어디 횟집 한 분이 오셔갖고 주머니에다가 박현빈 씨 주머니에 개불을 넣고 가셨다는 얘기예요. 세상에. 아니 다른 애산물도 많은데 왜 개불을 넣어요? 너무 맛있잖아요. 아, 그 오시면 광주 맛집 하나 소개시켜 주세요. 광주 맛집이요? 네. 광주는 다 맛집이지 뭐. 글쎄요. 광주에 오면은 뭐 특별히 고민을 하고 어느 또 식사를 하러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데나 들어가도 맛있으니까. 솔직히 뭐 다른 지역은 맛집을 좀 찾아다녀야 그렇지. 되고 그런데 네. 광주에 오면 뭐 항상 이쪽 지역에 오면 뭐 일어나서 보통 이제 뭐 1박 2일로 활동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그죠. 곰탕도 많이 먹고. 곰탕 나주 쪽에. 그럼요. 네. 아, 맛있죠. 뭐 고깃집 기본이고 기본은 맛있죠. 맛있고 네. 일단은 밑반찬이 끝나요. 그건 아니죠. 메인 요리가 필요 없잖아요. 네. 밑반찬으로 밥 한 그릇을 먹으니까. 네. 네. 자 오늘 컬트쇼 노래자랑 심사위원장 역할로 오늘 박현빈 씨가 나와주셨는데 네. 그리고 네. 또 우리 이무진 씨도 같이 심사를 해주실 네. 건데 두 분의 심사 기준이 궁금해요. 먼저 이무진 씨. 예, 심사 기준
그냥 오늘 이곳에 200명의 방청객이 모여 있잖아요. 네. 예. 이분들을 가장 흥분하게 만든 사람. 오~ 아, 흥분하게 만든 사람. 네. 잘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흥분만 되면 네. 방식도 상관없습니다. 아 오늘 뭐 섹시 댄스 이런 거 괜찮아요? 흥분되게. 아까 섹시 댄스. 잠깐 그만. 멜로디는 안 보는 네. 거죠? 네. 아, 그렇죠. 당연하죠. 네. 흥분되면 멜로디에 막 흥분된 멜로디가 나오면 괜찮았나요? 그러니까. 어, 그렇죠. 그러면 동의합니다. 네, 오케이. 오, 그러면 이무지 씨는 흥분을 보겠다. 네. 흥보다는 흥분. 네. 박현민 씨는 네. 아, 음정 박자 흥분. 네. 세 가지를 좀 열심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제가 심사만 거의 10년째 지금 보고 있어요. 그렇죠.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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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뭐 트로트 가수분들은 뭐 사실 뭐 재미들은 다 제가 뽑았다고 해도 당연히 아닌데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오늘은 조금 이제 무진 씨가 또 흥분 쪽을 보시니까 네. 저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그렇죠. 어느 정도 그 심사장인데 네. 음정 박자도 좀 보고 음정. 그리고 노래에 대한 무대에 대한 그 열정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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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컬투쇼 노래자랑 상품 소개를 재빨리 하고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죠. 네. 자, 자동중문 태성자동문에서 백화점 상품권, 5성급 호텔 침대 베스트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피부사랑 시드물 화장품에서 마다 리얼 수분크림, 대구 사이버대 대구 대학교에서 노트북,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에서 뷰티 상품권, 예뻐지는 시간 UNI에서 레이덤 기초 화장품 세트, 병원 납품 브랜드 유니다에서 순수 발효 효소 미미 멜팅 효소, 차별화된 떡볶이 떡꾸니 내에서 모바일 쿠폰, 전동 가구의 모든 걸 롱코에서 듀얼 모터 모션 데스크를 드립니다. 광고 듣고 와서 컬투쇼 노래장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요. Here we go. 자, 디지털치 컬투쇼 전국 특 집 왔어라 강주. 오늘의 메인 행사 컬투쇼 노래자랑 드디어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총 네 팀의 참가자가 기다리고 있고요. 네. 대상 선물은 뭐죠? 아, 오늘 엄청난 거 준비했습니다. 0의 1위 대상에게 드리는 선물은요, 컬투쇼가 자랑하는 최고의 선물, 최고가의 선물입니다. 바로 양문형 냉장고. 한문형 아니에요. 양문형. 아, 그렇죠. 양문형이죠. 아, 나 필요했는데. 네. 그럼 너도 참가하세요. 네. 네, 또 방송 듣고 계신 여러분을 위한 선물도 있습니다. 참가자들의 노래를 듣고 자체 심사평을 마구 보내주세요. 기발하고 재미난 심사평을 보내주시면 소개된 모든 분들께 아메리카노를 쏩니다. 야. 손용신 씨께서 무진 씨한테 점수 많이 딸라면 신음소리를 많이 내야겠어요. 그쵸, 흥분을 보내시니까. 이무진 씨는 아무것도 안 보고 흥분도만 봅니다. 네. 원래 그런 이미지가 아닌데. 예, 뭐 어떤 방식으로든. 아, 그럼요. 그냥 이번에 분위기 그냥 바꿔요, 그냥. 이미지 그냥. 네. 자, 그럼 첫 번째 참가자부터 모셔보겠습니다. 네. 현빈 씨. 네. 자, 전국 노래자랑 장성군 편 출전. 오! 각종 동네 회사 장기자랑에서 상을 휩쓸었던 오! 광주 한정 내수용 신바람 가수지마. 자, 컬투쇼를 88 삼아 외수용으로 거듭날 테다. 참가 번호 1번 정찬희. 안녕하십니까. 정찬희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광주 한정이라는 게 왜 그럴까요? 좀 딴 데로 가볼 수 있지 않나요? 아, 제가 원래 그 끼가 좀 많은데 네. 저희 그 내무부 장관님께서 그게 네. 좀 이게 무대에 올라가고 그런 거를 좀 많이 안 좋아해가지고. 아, 민망해하는구나. 네, 광주 한정적으로만 제가 이게 좀 광주까지는 그 내무부 장관이 인정을 한 거예요? 아, 그것도 제가 몰래 하는 거였었는데. 몰래 나오는데 컬투쇼를 나와요? 이것도 제가 집에서 몰래 전화를 받다가 아내가 몰래 들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같이 나와가고 버리게 됐습니다. 아, 아내분 저기 계시는구나 보니까. 네. 와. 창피하신다면서 저기 플랜카드를 네, 팜플렛 아니 네, 플랜카드를 아, 플랜카드를 아, 아, 이왕 나가는 거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라고. 네. 아, 확실하시네. 예, 네, 큰 결심 한번 하고. 좋았습니다. 우리 아내분한테 이거 마이크 잡았으니까 한마디 네. 하세요. 사랑하는 현경아. 우리 더 사랑해서 내년에는 꼭 사랑스러운 아이 한번 낳자. 오! 예! 오케이. 오늘 결과가 좋으면 오늘 밤 냉장고를 가지고 냉장고 받으면 오케이. 아내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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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보자고. 뜨거운 밤. 뜨거운 밤. 양문형이니까 두 명 낳겠습니다. 네. 두 명.
예. 야, 이러면은 이무진 씨 흥분 점수 올라가죠. 지금 다 아니, 체크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만점 아닌가요? 네. 이 정도 흥분 정도 야, 만점. 네. 저한테 말 걸지 마세요. 네. 저한테 말 걸지 마세요. 사남팔일님이 이분 흥분하셔야 아이 생기겠네요 하셨습니다. 와. 와 오늘 좀 뭐 장모님도 방송을 듣고 계신가요? 아 제가 원래 말씀 안 드리려 하다가 한 시간 전에 말씀을 드렸거든요. 지금 듣고 계실 겁니다 아마. 장모님 전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박미자 자자입니다. 박미자 여사님께 예. 장모님께 한마디. 장모님 듣고 계시나요? 제가 꼭 냉장고 바꿔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손자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일을 내는 거야 오늘. 예, 내겠습니다. 큰일 내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어떤 노래 준비하십니까? 오늘 윤수일의 아파트 준비했습니다. 그리운...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는 자가입니까? 전세입니까? 아, 좀 더 모아보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박수로 청해드리겠습니다. 배달이요. 콜투쇼에 배달 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콜투쇼의 행복을 전달드리러 온 광주 임원이 정찬희입니다. 오늘 광주 광산구 북구 남구 동구 서구 여러 곳에서 많은 분들이 와주셨는데요. 오늘 제대로 한번 놀아봅시다. 아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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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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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들이 디디디디디 아아아아아아 예 별빛이 흐르는 다리를 걷고 으샤라샤 으샤라샤 바람 부는 갈대 숲을 지나 으샤라샤 으샤라샤 언제나 하나를 언제나 하나를 기다리던 너의 아파트 그리운 마음에 전화를 하면 아름다운 목소리 언제나 내게 언제나 내게 속삭이던 너의 목소리 흘러가는 강물처럼 흘러가는 구름처럼 으샤라샤 으샤라샤 아직도 찾아왔지만 아무도 없는 아무도 아무도 없는 쓸쓸한 나의 아파트 예예 자 여기 어머님 아버님 양손 위로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아싸 신난다 얼씨구 좋다 감사합니다 땡큐 아니 이거 네. 이 아파트는 텐션을 올리는 전통의 우리 장난이죠. 네, 치트키인데요. 그 노래인데 네. 그 노래인데 뭔지 중간부터 오 신나지가 않은 느낌이 네. 너무 안 신났어요. 네. 어떡하죠? 흥분도 안 됐고 미안해요. 아 우리 그 박현민 심사위원장의 표정이 심상치 않습니다. 아 일단 무대를 보면서 가장 궁금했던 부분이 네. 장성근 편 이거 노래자랑 때 혹시 뭐 상을 받으셨나요? 예선 탈락. 예선 탈락. 예. 어쩐지. 참여를 하셨다. 예. 아 출전. 출전만. 예. 출전. 아 예선 탈락. 그렇죠. 참여는 자유죠. 예. 뭐 각종 동네 회사 장기전에서 상을 휩쓸었다고 하셔가지고 아. 제가 정말 긴장하고 네. 무대를 봤는데 아 긴장이 싹 풀렸습니다. 네. 아 쉬운데요. 우리 모두의 긴장을 풀어주는 좋은 무대였습니다. 네. 그래도 정말, 뭐 예. 확실한 점수는 따고 들어가셨잖아요. 좋아요, 좋아요. 흥분 점수 및. 예. 네. 자 김효주 씨가
내무부 장관님의 마음이 이해가 가네요. 내놓기 부끄러웠겠어. 네, 김태경님께서 흥은 200%, 흥분까지는 조금 부족하신데요. 아~ 네. 흥분이 안 됐어요. 황영선님께서 와이프분이 왜 내수용으로 돌린지 알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분위기는 완전 업. 인기상 없나요? 한문형 냉장고라도 드리고 싶네요. 한문형 냉장고 그딴 건 없습니다. 네. 자, 허효철 씨 이거 현빈 씨가 좀 읽어주시죠. 네, 허효철 씨. 자, 점수는 됐고 거저 어떻게 읽어야 되죠? 출산. 저출산. 저출산 시대에 1등 줘버립시다. 두 명 난다잖아요. 양문형 냉장고니까 두 명 난다고 하시. 그렇지. 두 명이죠. 두 명. 세 명. 세 명. 근데 잠깐만 아내분 동의는 받으셨나요? 점점 표정이 어두워지시는데. 아니 그러면 오늘 냉장고 안 받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건가요? 예 뭐. 아, 네.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참가자 정찬이셨습니다. 다음 네. 참가자를 모셔보도록 하죠. 예. 문희 씨. 자, 다음 참가자. 동화 속 인어공주는 목소리를 잃었지만 광주의 인어공주들은 다르다. 오리발을 벗어 던지고 마이크를 잡은 인어공주들. 그녀들의 목소리를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참가번호 2번. 오경미, 서태경, 한계영, 박희영, 하미선. 네. 이번에는 노래 먼저 들어볼게요. 참가번호 2번. 수영장에서 만난 광주의 인어공주들이 불러주실 노래는요 바로 쿨의 애상입니다. 자, 박수로 청해드릴게요. 자, 다섯 분 모두 수영모를 쓰고 나타나셨어요. 네. 오, 좀 비주얼이 수영장에서 만난 사이끼리 다섯 분이 뭉쳐갖고 네. 수영모에 수경을 쓰고 네. 한 분은 중간에 가사가 안 보여서 네. 수경을 벗어 새겼던 네. 네네네. 어두워서 물안경이 어두워서 네. 네. 가사를 못 보셔가지고 네. 노래하다가 물안경을 던지셨어요. 그렇죠. 네. 열정은 좋았지만 본인이 노하는 생각하지 못했네요. 네네네. 자, 어떻게 다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모인 분들이십니까? 2년 전에 저희가 광주 동구 한 수영장에서요 기초반에서 만나가지고 지금 고급반 하고 있고요. 고급반? 네, 근데 고급반에서 못 올라가고 있어요. 아 네. 아 근데 저 죄송한데 인터뷰할 때는 이제 물안경 벗을 될 것 같아요. 네, 네. 왜? 저 부끄러워. 아 그래요? 아 눈이 자신이 없어요, 눈이. 네. 눈이 자신이 없기 때문에 네. 예. 아 근데 쓰고 계시면 저희가 부끄러워요. 네. 네. 아니 저. 그 저희는 네, 잘 저희... 보이기는 하시는 네. 거예요 지금? 안 보여요. 네. 안 보여요. 습기가 차서 안 보여요. 습기가 차서. 어? 습기가 찼대요. 습기가 네. 차면은 네, 점수 어떻게 되나요? 점수 살짝 수정하겠습니다. 네. 어? 바로 이제 습기가 찬다는 건 안구가 흥분을 한 거죠? 네. 그렇죠. 좋은 정보네요. 아, 예. 아, 자주 이렇게 만나시나 봐요. 수영 말고도 따로 또 이렇게 만나세요?
이렇게 모임도 이렇게 같이 이제 하기 시작했고요. 네. 2년 전부터 지금 가족이 다 하면 20명이에요. 아이들까지 해서 모임도 이렇게 두 번이나 같이 갔었고요. 아~ 오늘 첫 번째 그 남자분의 무대를 어떻게 보셨나요? 잘 봤습니다. 잘 봤습니다. 네, 잘 봤습니다. 잘 봤습니다. 잘 봤어요. 저분은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네. 네. 아무래도 아, 별로 생각을 안 하고 대답을 하셨어요. 아니 대답을 바로 하셨어요. 아, 네. 혹시 뭐 여기 방송 탄 김에 뭐 다섯 분 중에 나는 할 말이 있다 하시는 분 뭐 가족한테도 좋고 다 예 있으십니까? 네 아니 이제 저희 다섯 명 이렇게 건강하게 오래오래 행복하게 네. 이렇게 수영하면서 즐겁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자 자리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반응 문자를 좀 볼까. 일단은 뭐. 심사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네. 아 오늘 그 늘 제일 가까이에서 보시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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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오늘 노래자랑에 꼭 그 심사장이 꼭 필요했나? 아 제가 그 디테일한 심사를 하러 광주까지 왔는데 네. 좀 더 두 번째 무대 보니까 마음이 더 편해졌어요. 네. 네. 아 정말 이런 심사가 가장 힘듭니다. 그렇죠. 너 한 팀이라도 좀 특별한 무대가 있고 특출나는 무대가 있어야 되는데 네. 이 중에 또 1등을 정해야 되니까 오늘 지금까지 했던 심사 중에서 가장 힘든 심사가 되지 않을까 네.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그러니까 저희가 그 한 달, 두 달 전부터 계속 노래자랑 신청을 받는다고 했고 그때마다 제가 실력은 보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네. 아, 네네. 정말 안 보는군요. 네, 용기가 네. 중요하네요. 네. 이무진 씨는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저는 일단 뭐 너무 쉽지만 그럼에도 안무가 있다는 점에서 높이 샀고요. 그 네. 쉬운 안무를 계속해서 틀리는 모습에서 네. 점수가 낮아졌습니다. 분명히 연습을 했을 텐데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저 진짜 심각한 몸치인데 대충 알겠더라고요. 자 문자 좀 읽어볼까요? 네. 하예련님께서 노래 실력 진짜 안 보는 거군요. 아이디어는 좋으셨어요 하셨습니다. 자 4381 보라는 안 보고 듣고만 있는데 이분들 혹시 런닝머신 위에서 노래 부르신 건가요? 너무 숨이 차요. 그 안무에 숨이 찼어. 네. 잠시만 근데 숨이 왜 차신 거죠? 지금 무대 안에 수영하신다면서요. 네. 고급반인데 물속도 아닌데 숨이 차. 뭐 네 그럼 뭐 그럴 수도 있죠. 8251님께서 어라 아파트가 1등 할 수도 있겠는데요. 아파트 이런 분위기면 네. 정말 몰라요. 네. 네. 정말 네. 이런 무대를 보고 막상 막하라고 그러면 그렇죠. 자, 지금까지 참가번호 2번 광주의 인어공주 고급반이었습니다. 네. 자 이어서 참가번호 3번은 박현빈씨가 소개해 주시고요. 자 광주의 조경시설물은 우리에게 맡겨라. 광주 조경시설물 회사의 마케팅과 비주얼을 담당하고 있는 젊은 피. 자 오늘 컬투쇼 나온다고 사장님이 조기 퇴근을 허락해 주셨다고 합니다. 자 사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대신 전해드리면서 참가번호 3번 나세준 오종혁. 예. 멋있어요. 본인 소개를 좀 직접 해볼까요? 네. 직접 한번. 네 안녕하세요. 우와. 조경시설물 회사 마케팅 팀장으로 일하고 있는 나세준이라고 합니다. 네, 멋있어 멋있어. 네, 안녕하세요. 저는 효한 주식회사라고 그 공무부에서 이제 조경시설물 업체에 담당하고 있는 오종혁이라고 합니다. 네. 소개 자체가 많이 다운됩니다. 네, 오늘 금요일인데 조금만. 네. 네. 키가 되게 크신데 나세준 씨는 지금 키가 어떻게 되십니까? 저 88입니다. 와. 백가가 네. 87이요. 87. 네. 와, 키가 엄청 크시네요. 엄청 크시네요. 키가 그렇게 큰데 조경 회사에 들어간 이유가 뭡니까? 그 유튜브 하려고 들어왔습니다. 마케팅을 하고 계시는구나. 네. 아니 지금 패션 모델 일도 하셨대요 이분이. 자 잠깐 조금 뒤 무대 뒤로 가셔갖고 워킹 한번 포즈나 한번 걸어주시면은 네. 네. 뒤로 가서 그만큼만 한번 네. 한번 보겠습니다. 패션 모델이니까 자 한번 가겠습니다. 아 네 뭐 예. 그쪽에서 이렇게 보기 앞에까지만 한번 오. 시선 주시고 다시 되돌아가는 걸로 갑니다. 출발. 네 정말 네. 와 한 그루의 고목나무 같은 네. 조경회사에 들어가는 이유가 있겠죠. 네. 생각보다 별게 없네요. 네.
근데 저 괜찮아요? 같이 나오신 오정혁 씨는 나오고 싶은 생각이 없었다면서요? 어? 아, 네. 제 예. 의견을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아... 나세준 씨가 그냥 강제로 예, 그러니까 일단은 저질러고 봐야 된다고 아...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일단 신청을 했습니다. 아직 무대를 제가 안 봤는데요. 앞서 보신 두 무대 어떻게 보셨나요? 저희는 우승을 목표로 나온 게 아니라 이제 네. 그 참가를 의미를 두고 왔기 때문에 저희는 조기 퇴근에 네. 예, 저희는 두 분 무대 보고 이제 과감하게 꿈을 버렸습니다. 그럼 앞에 두 무대보다 못하다는 얘기인가요? 예. 아니 잠시만요. 잠깐만. 지금 아파트랑 애상을 들으셨는데 어떤 우승에 대한 어떤 그런 희망이 안 보이신다고요? 그래도 이제 그 이무진님이 흥분 점수를 보신다고 하셔가지고 네. 예. 저희는 그거 좀 거리가 멀어서 예. 가창력으로 그러면 승부를 하실 수 있으실까요?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럼 어떤 노래 준비하셨나요? 저 버스커버스커의 정류장 준비했습니다. 아 정류장. 예 정류장. 네. 정류장 옆에 신호등 그죠? 네, 네 중요하죠. 네. 감사합니다. 최영미 씨가 어 이번엔 제발 실력 좀 있었으면 좋겠다. 네. 아니 심지어 너무 하찮다 하는 듯이 마지막에 키액을 하나 붙이셨어요. 자 마지막으로 각오 한마디 나세주 씨. 화이팅. 아니 너무 화이팅이 없잖아요. 아, 화이팅. 예. 자 나세준 오정혁의 무대입니다. 정류장. 우! 박수로 청해드리겠습니다. 해질 무렵 바람도 몹시 울던 날 집에 돌아오는 길 버스 창가에 앉아 불어오는 바람 어쩌지도 못한 채 난 그저 멍할 뿐이었지. 난 왜 이리 바본지 어리석은지 모진 세상이란 걸 아직 모르는지 터지는 입술 물어 삼키면 내려야지 하고 일어설 때 저 멀리 가까워오는 정류장 앞에 희미하게 일렁이네. 언제부터 기다렸는지 알 수도 없는 발만 동동 구르고 있네. 그대 봤을 때 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댈 안고서 그냥 눈물만 흘러 자꾸 눈물이 흘러 이대로 영원히 있을 수만 있다면 오 그대여 그대여서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래와 상관없이 김윤래 씨께서 보는 라디오를 쳐다보신 나세준 씨를 보셨나 봐요. 네. 우와 오탄 일 닮았다. 아. 흥분되네요. 이렇게 오셨네. 네. 예. 근데 뭐 노래 일단 문자가 왔어. 네 노래하시면서 손금을 이렇게 보시던데 본인 손금을 그렇게 보시면서 노래 원래 부를 수 있나요? 아니 그 리허설 때 한번 절어가지고요 가사. 네. 아. 아, 아. 아 참가를 본인이 주도했는데 본인은 가사를 보고 네. 억지로 끌려온 오정혁 씨는 가사를 외웠어요. 뭐야 무슨 상황이야? 이게 뭐야? 이게 노래를 아. 정혁 씨가 정하셔가지고 이제 노래 맞죠? 제가 정했습니다. 노래도 예. 오정혁 씨가 잘한 것 같은데. 네. 예. 정말 참가의 의의를 두시고 네. 네, 저희 하고 싶다. 좋은 추억 만들. 제 생각에는 오정혁 씨 혼자 나왔어도 될 뻔했는데. 아 재밌네요. 네. 신상은 씨가 야 이 방송국 놈들아 선곡을 막았어야지.
아, 선곡 근데 좋지 않았나요? 아, 괜찮았어요. 노래는 노래 네. 뭐 그 앞에 두 팀에 비하면 노래적으로만 볼 때는 아우, 네. 어, 괜찮았던 생각이 듭니다. 두 팀에 비해 굉장히 흥분이 됐습니다. 네. 오. 네. 아, 사장님으로 추정되는 분의 문자입니다. 어, 사장님 연락 왔어요? 네. 727 하나님. 네. 세준아 종혁아 노래 끝나고 다시 출근해라. 아. 너무 웃긴다. 아, 재밌다. 네. 심사평 좀 우리 심사장님. 네. 오늘 좀 요번 세 번째가 좀 노래답게 좀 불러온 것 같은데. 아니 이게 표정이 이렇게 씁쓸하세요 오늘. 혹시 또 다음번에 노래자랑이 어떤 또 계획이 되어 있나요? 예, 그때도 당신을 모이세요. 네. 아, 그때도 제가 심사장인가요? 아, 일단은 엄청 이런 순수한 무대를 오랜만에 접한 것 같습니다. 너무 깨끗한 무대 아니었나요? 아, 저는 이런 순수하고 네. 깨끗하고 아름다운 무대를 정말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아, 예, 무대에 브라이언이 네. 왔다 간 모양입니다. 깨끗해서요. 아. 자, 우리 이무진 씨는요? 흥분도가 있었나요? 근데 뭔가 알게 모르게 사실 아까부터 흥분이 자꾸 네. 제가 생각한 그 단어 그 의미가 아니게 아, 가고 있는데 아, 예, 예. 그러니까 뭔가 가슴 뜨거워진다 약간 이런 흥분을 말한 건데요. 아, 저희도 같아요. 네, 그런가요? 아, 그런가요? 아, 무슨 생각을 하신 거예요? 아, 가슴이 벅차오르는 그런 흥분을 그렇죠. 얘기한 거 아니에요? 네. 얘기한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네. 맞아요. 네. 아, 그래요? 제가 오해하고 있었네요. 네. 도대체 왜 그랬지? 네. 아무튼 제가 말한 그 의미의 흥분도는 꽤 저한테는 왔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중에 가장 흥분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랬다.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뭐 우리 나세준 씨 하고 싶은 말씀 있습니까? 네. 딱히 없으신 잘 들었습니다. 네, 예, 잘 네, 들었습니다. 네, 네. 잘 들었습니다. 내려가. 아, 뭐야? 그래. 그 잘 들었습니다. 네. 참 순수하시네요. 네. 와. 자, 아, 저 솔직히 두 분 무대에 올라왔을 때 네. 이것보다는 조금 더 나을 줄 알았어요. 솔직히 노래를 잘하실 거죠. 선곡도 그렇고. 네. 근데 정말 지금까지 치열합니다. 야, 네. 지금 모르겠어요. 아파트인지 애상인지 정류장인지 네. 너무 헷갈립니다. 예, 네. 정말 자 이제 마지막 참가자인데요. 오우. 자 우리 무진 씨가 소개해 줄 겁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은 두 아이의 엄마로 살아가고 있지만 소싯적에는 하얀 우비를 입고 하얀 풍선을 흔들던 H.O.T 오빠들의 광팬. 와. 와우. 오늘 숨기고 살던 흥이 봉인 해제된다. 응답하라 클럽 H.O.T 참가 번호 4번 손진희. 자 노래를 먼저 들어볼 텐데요. 아 참가번호 4번 손진희 씨가 부르신 노래는 H.O.T 오빠들의 노래 We Are The Future를 혼자서 이야 이거 혼자서 소화한다는 것은 와, 엄청난 건데요. 그럼요. 자 지금 이미 하셨던 세 팀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네. 자 손진희 이거 한 방에 있겠는데요 이 무대? 와, 그리고 기대돼요. 괜히 4번이겠습니까? 네. 자 We Are The Future 박수로 청해보겠습니다. 풀리는지 하루 이틀 날이 갈수록
세상은 내가 스스로 만들 거야. 똑같은 삶을 강요하지만 내 안은 꿈꾸었던 새로운 세계 난 기억하겠어. 도가리탕입니다. 너무 흥분했어요. 와우. 너무 숨차요. 아 너무 잘하셨습니다. 와 이거 오빠들의 팬이었을 때 그때 당시 그 오빠들을 좋아할 때가 몇 살 때셨습니까? 고1부터 고3 학창 시절 같이 보냈던 거예요. 그 방황하기 좋은 나이에 오빠들이 잡아준 거잖아요. 야. 그럼요. 그 추억을 같이 쌓게 되고 그 시절은 다 그랬어요. 이야 정말 춤을 다 외우고 있네요. 그랬죠. 그룹 모여가지고 이렇게 그룹 짜가지고 같이 연습하고 막 그러니까. 물구나무 시키고 체력 길러야 된다고 막 물구나무 시키고. 그러면 원픽이 누구예요? 원픽? 저는 문희준 오빠를 제일 좋아했습니다. 문희준 씨. 네. 와 자. 그 지금 그러고 나서 대학은 어느 전공을? 아, 전 실내건축 전공해가지고. 실내건축? 네, 실내건축 전공해서 아직까지 이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와~ 일 열심히 하면서 아기 키우면서. 근데 아까 그 딸이랑 무대를 되게 뭘 맞춘 줄 알았는데 그냥 갑자기 올라가려고 그냥. 사실 맞출 시간이 없어요. 워킹맘의 삶이 사실 그래요. 네. 맞출 시간이 없어요. 야~ 근데 이제 연습을 또 시키다가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니까 네. 요것만 같이 해보자. 이제. 자, 성함이 다시 한번 손진희입니다. 손진희 씨께서는 앞에 세 팀의 무대를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어느 정도 좀 수준이 가창력이 있는 무대일 줄 알았어요. 저도 역시. 네. 그래서 아, 난 좀 부족한데 이렇게 생각했는데 자신감이 좀 충전됐는데. 아니, 그래서 더 자신감 있게 무대를 하실 네. 수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네. 아니 춤도 제일 격렬하게 췄는데 네. 노래 실력도 나쁘지 않았잖아요. 좋았어요. 이무진 씨, 그죠? 예. 네. 진짜 제가 생각하던 그 흥분에 네. 딱 어울리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너무 흥분했어요. 와우. 우리 저기 그 코요테의 네. 메인 댄서로서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야 너무 잘 봤습니다. 정말 이게 진짜 이게 사실 춤이 굉장히 과격한데 그리고 이제 한 20년이 넘은 춤이잖아요. 그걸 기억하고 계시고 사실 이 춤을 춤도 춤이지만 이게 가사가 그래. 랩 가사가 엄청 많은 가사를 다 하시면서 와 정말 잘 봤습니다. 코요테에서 한국에 하는 랩 너가 하는 양보다 훨씬 많이 넣으신 거죠? 저의 다섯 곡 분량을 혼자 다 하셨어요. 저의 다섯 곡 분량을 하셨어요. 네. 아... 자 심사장님 네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은 이 We Are the Future라는 노래가 입에 이 정도로 붙어 있을 정도면은 오,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저랑 같은 비슷한 연배라고 제가 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오빠? 아, 제가 오빠인가요? 아, 제가 오빠라고요? 확실하시네요. 일단은 참 색다른 무대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랩하는 그 음정이 없는 랩 음정이 없는 랩을 할 때 오늘 무대 중에서 가장 노래를 잘한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음정이 없는 랩을 할 때 그리고 그 We Are the Future를 이 정도로 하실 정도면 정말 많은 연습도 하신 거잖아요. 네. 연습 많이 하셨죠? 워킹맘으로서 정말 이런 체력과 실력 대단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또 우리 따님이나 우리 가족들 같이 오신 분에게 한마디 하실 말이 있다면 아, 오늘 같이 모여서 추억 쌓을 수 있게 돼서 너무 그도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또 함께 해줘서 너무 감사하고 또 열심히 또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살아야지. 딸 이름부터 사랑한다고. 하애리 다애리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한다. 축복해.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무대 예 밑으로 내려가시면 될게요. 자 우리 이무진 씨 박현미 씨가 우리
청취자들의 감상평을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조한나 님께서 그라제 이것이 광주제에 보내주셨습니다. 자, 김현옥 님, 전이 냉장고 필요해서가 아니고 즐기러 나왔네 오늘. 아, 그렇죠. 네. 자, 이영선 님께서 진짜 지쳐 쓰러질 것 같아 보내주셨습니다. 네. 자, 장재훈 님, 아파트 입구까지 간 냉장고가 옮겨진다. 아, 위아더 퓨처 아니었으면 거의 아파트가 유력했다고 생각하시나 봐요. 이분은 그렇게 생각하신 모양이네요. 기사가 하나 떴는데요. 이 와중에 기사가 났어요 지금? 네, 소개해 주세요. 실제로 참가자들은 의외의 노래 실력을 갖고 있었다. 박현빈은 당혹스러워하며 다음번 노래자랑도 개혁되어 있냐? 그때도 내가 심사위원장이냐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말을 잇지 못했다. 네. 아, 지금 기사가 생방송 중에 기사가 나온 거죠? 아, 그럼요. 예, 예. 네네, 기사가 나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자, 일단은 제가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심사를 마무리하고 1등을 발표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아, 네. 박현빈 씨 노래 하나 들어야죠. 예. 곤드레 만드레. 아니야? 저희가 그 네 명에서 심사를 했고 네. 우리 방송놈들도 의견을 보태서 네. 정말 와 너무 어렵지 않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쉽고 빠르게 네. 저희가 저 20년 동안 활동하면서 네, 처음인 것 같아요. 노래 한 곡을 채 듣기도 전에 집계가 됐어요. 네. 곤드레 만드레 1절 만에 끝났습니다. 네. 심사가. 자, 네. 심사 여러분의 치열하고 공정했던 심사. 네. 네, 이건 아니고요. 영광의 대상 주인공이 정해졌는데 자, 그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와 시상은 박현빈 씨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컬투쇼 노래자랑 광주편 대상 발표를 박현빈 씨께서. 컬투쇼 노래자랑 광주편 대상. 위아더 퓨처 손진희님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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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진희 씨, 자 이거 우리 박현빈 씨, 자 이무진 씨.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대상 양문형 냉장고 축하드립니다. 자, 꽃목걸이를 이무진 씨께서 또 들고 자 기념사진 한번 찍겠습니다. 예, 기념사진 한번 찍겠습니다. 왔어라 강주. 자, 우리 손진희 씨 소감은 안 들어볼 수가 없죠. 네. 예, 마이크 들고 계시죠? 아, 네네. 네. 앞에 오시고. 아, 네. 예. 준비했어요. 네. 네. 아, 준비했다는 건 예상을 했다는 거죠. 네. 아, 그 응답하라 시리즈에 그 빠순이의 순기능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 대사가 나와요. 근데 이제 그 학창 시절에 우리가 즐겁게 그렇게 생활했는데 또 사회생활 가서도 또 그런 즐거운 에너지로 또 사회생활을 또 열심히 하는 빠순이의 순기능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말 듣고 되게 공감이 됐거든요. 그래서 일하는 엄마들 또 그 시절에 또 좋은 추억을 갖고 있었던 엄마들 이제 화이팅입니다. 멋진 마무리까지. 네. 준비된 자가 받았네요. 맞습니다. 네, 뭐 다들 공감하셨죠? 네. 자, 우리 1707님께서 손진희님 광주의 자존심을 살려주셨다고 감사하다고. 아, 네. 동의합니다. 광주에 노래 잘하는 사람 많거든요. 네. 아, 네. 거짓말하지 마세요. 아, 네. 사실 뭐 오늘 손진희님 아니었으면은 앞으로 광주에서 노래 자랑 못할 뻔했습니다. 아, 아, 나머지 수고해 주신 세 팀에게도 네. 박수 보내주십시오. 네. 아, 네. 용기의 박수를. 자, 소중한 상품을 드리도록 하고요. 네. 마지막으로 우리 손진희님의 앵콜 무대를 보면서 제가 벌써 준비하고 있어요. 네, 준비됐어요. 오늘 박현빈 씨 고생하셨고요. 우리 네, 이무진 씨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백가도 고생하고 우리 균디도 고생했어요. 저 와주신 분들, 들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면서 감사합니다. KBC 광주 방송 관계자분들 감사드립니다. 다음 전국 투어를 기대해 주세요. 네. 손진희의 We Are the Future. Future.
거 말도 안 되는 소리쳤죠. The future is mine. 1, 2, and 3, and 4, and go. 아직까지 우린 어른들의 그늘 아래 있어 자유롭지 않은데 이런저런 것들로 하를 지새우니 피곤할 수밖에. 언제까지 우린 자신들의 틀에 맞춰야만 직성이 풀리는지. 하루 이틀 날이 갈수록 우리 지쳐 피곤할 수밖에. 난 내 세상은 내가 스스로 만들 거야. 똑같은 삶을 강요하지만 내 안에 꿈꾸었던 새로운 세계. 에러 에러 에러.